안녕하세요. 전 세계 시청하고 계시는 아미 여러분들, 방탄소년단의 카운트다운 라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우! 아니, 인사 한번 들고 시작할까요? 네. 둘, 셋, 박!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와우! 아니, 뭘 그렇게 드시고 계세요? 네, 피자, 아미 여러분, 피자 먹고 있으세요? 자, 모두 저희 때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 공개를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죄송해요. 그 시간은 내 멘트 왜 이렇게 앞에 있냐? 네. 자, 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케이. So hi armies around the world, we miss you so much. We're so happy to be here. We're just celebrating the release of our new single, Dynamite. Boom! Dynamite.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집에서 또는 이제 핸드폰으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여러분들과 같이 다이너마이트를 공개하는 진짜 똑같아요. 여러분 한 번씩만 번갈아 가면서 봐보세요. 안 닮았어. 똑같다니까요. 저만 보여줘요. 안 된답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공개하는 공개를 기다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꾸며봤는데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네네. 어때요? 일단 이렇게 아늑한 공간에서 이제 저희의 다이너마이트 공개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 게 되게 무척 즐겁네요. 맞아요. 네. 지금 딱 거의 30분 전이에요. 30분 전. 네, 맞습니다. 매번 이제 새로운 곡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할 때마다 떨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니까 조금 좀 덜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전혀 안 떨려 보여요 지금. 아, 그래요? 피자 먹고. 아, 뭐 약간 이런 거 약간 네. 후리한 분위기. 네, 우리 7년차 바이브. 아. 우리 내면의 떨림이란 게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내면의 진동. 아, 네. 한국이라 좀 덜 떨리는 건가? 그쵸, 뭐 그런 거 있을 텐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 7월 27일이었나요? 네. 라이브 이후로 그런가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방송을 하거나 으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처음 아, 오랜만인데 네네. 네, 여러분도 뭐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어요? 8월 27일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보죠.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다섯 글자. 우리 막내 정국이 씨부터 뭘 다섯 글자로 표현해요? 다섯 글자로? 어떻게 지냈는지. 아,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 어려운데? 야, 이게 가능한가요? 자, 자,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네,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우리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We don't have time, you know? 생각나면 패스. 올해 하반기. 올해 하반기. 근황 그거예요. 아, 네. 아, 근황이 올해 하반기. 올해 하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 근황. 이런 느낌.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자, 다음 지민 씨 어땠어요? 아, 저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네, 요즘 네, 기분 좋게 멤버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고 계셨게 있었습니다. 네. 비. 자, 다음 비 씨. 저는 요즘 저는 요즘 끝났네요. 오케이. 끝났네요. 진씨 어떻게 지냈어요? 시작입니다. 즐거웠다. 즐거웠다. 반말을 해요. 네. 자, 이유는 딱히 묻지 않겠습니다. 호석 씨는 어땠어요? 에? 호석 씨 어땠어요? 저요? 저요? 아미보. 저요, 아미 보. 저 됐어요. 아미 보고 싶다. 네. 아미 보고 싶. 오케이, 네. 보고 싶. 네. 아, 그렇네요. 저 네. 남준 씨 어땠어요? 네. 두 문자 남았어. I love. I love. 야. 자, 시간 어땠어요? 이게 근황이에요? 기타만 쳤다. 기타만 쳤다. 제가 왜냐면 기억나는 게 26일 날 처음 기타 쳤거든요. 아, 맞아. 딱 한 달 정도 됐네. 드디어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근황이 나왔네요. 네네네. 이제 끝입니다. 네. 아, 태현 씨 제대로 못 말했는데 뭐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전 디저트 풍년. 디저트 풍년. 디저트를 많이 먹었나? 아, 혹시 아니, 제가 원래 약간 발음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원래 그 과자나 이런 거를 진짜 안 먹어요, 제가. 근데 요즘 들어서 약간 그런 많이 먹는다. 예, 그런 입가심할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디저트 입가심을 한다. 그렇지. 우리 칠성사에 따로 입가심 한번 하시죠. 그렇죠. 네. 이런 청량하면 처음이야. 그다음 다섯 글자. 칠성사이다. 오케이. 자, 넘어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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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저희는 어떻게 뭐 이렇게 열심히 컴백 준비를 하고 뭐 아미 여러분들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지냈는데 뭐 아미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대를 하시며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깜짝 트윗을 네. 한번 날렸었죠. 네네. 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붐!
뿜 뭐하셨죠? 뿜 아니야 뿜? 뿜이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답글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멤버들 각자가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정국 씨 먼저 한번 그럼 얘기해 볼까요? 저요? 네. 자, 뭐가 있을까요? 골라보세요. 되게 진짜 센스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제가 택배. 택배. 네? 다이너마이트는 택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어? 다이너마이트는 뭐뭐다. 택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다이너마이트는 택배다. 택배다. 왜 택배가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좀 택배를 많이 시켜요. 아, 왠지 띵동이라는 가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왠지. 아, 배를 누른다 얘기해서 그 띵동. 왠지 띵동이라는 가사가 있을 것 같다. 택배 같은 가사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예. 진짜 그 저는 모르겠네. 이제 그걸 이제 주문을 해놓으면 약간 좀 마음이 급해져요. 아, 그렇죠. 아, 언제?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오케이, 다이너마이트는 택배다. 기다리는 싸. 네. 도착해서 이제 상자를 뜯는 순간 이제 뿜 하는 거지. 오케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이너마이트는 히로에락이다. 히로에락. 히로에락. 네, 히로에락. 기쁠 히자에 성낼 로자에 슬플 애자에 즐기락자를 쓰는 기쁨과 갑자기 놀여요. 뜻풀이를 하고 제가 볼 때 노리고 있었어요 지금 계속. 슬픔과 잡아야겠다. 제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슬픔과 네. 즐거움. 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게 이게 무슨 뜻이냐? 다이너마이트는 왜 히로 에락이냐? 네. 히로 에락이냐? 네. 이 힘든 시기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게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맞는 말이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홍삼이다. 홍삼? 홍삼? 당신 아니에요? 히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죠? 히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 뭔가 끌려요. 홍삼 끌려 달아오르잖아요. 그렇죠. 열을 주죠. 에너지틱하고 약간 그런 뭔가 느낌이. 그렇군요. 굉장히 아, 저는 이 댓글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건망증이다. 건망증. 아, 나 티저를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라고 달려있네요. 아, 네. 그건 맞는 말이죠. 네. 지민 씨 안 남았어요.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다이너마이트는 대청소하다가 5만 원짜리 지폐 발견한 기분이다. 아, 그만큼 신날 수가 없죠. 대청소하다 잊고 있었던 5만 원을 갑자기 내가 얻게 된다. 이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 아, 5만 원짜리 얻으면 뭐 하실 거예요? 5만 원짜리 얻으면 바로 캐시로. 오케이, 문화상품권. 와, 저 형은 저 형은 인정이야. 또 있나요? 또 우리 저기 이제 영어로 주면 되는데. 영어로. 이제 뭐. Warm blanket in a cold night. 오, 와우. 추운 날씨에 따뜻한 담요. 네. 와우. 좋네요. 미신이세요? 또 태영 씨. 제가 그거 얘기했는데. 해피니스도 있고요. 같이 한 걸로 하시죠. 좋아요. 좋아요. 할 수 있지. 이런 공감대가 많아요. My positive power. 왜 자꾸 따라하세요? Treasure of. 진짜 많이 보내셨어요 우리 아미. 보내지 마. 네, 그렇습니다. 진짜 창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양하고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우리 맞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런 엄지척 다운서브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미 여러분의 아미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은 You're my everything. 맞습니다. Everything이죠. Everything. 네, 네. Everything. 네. 네, 저희 라이브가 종료되고 다이너마이트 뮤비가 바로 이어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 Alrighty, Army. Please stay tuned for the official music video. It's going to be released as soon as this live ends. Mm-hmm. Yeah. 자! 형님, 피자 먹느라 딜레이 걸리면 안 되죠? 다이너마이트 공개까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이너마이트를 기다리며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이름하여 BTS Best Pick Playlist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Yes! We have prepared something called the BTS Best Pick Playlist which each members chose their favorite BTS song. 이거 약간 아리랑 이런데 아니죠? 약간 번역체가 야 진짜 20분 남았습니다 진짜. 오케이. 얼마 안 남았냐 떨려요. 멤버들이 지금 이제 사전에 방탄소년단 곡들 중 가장 좋아하거나 추억에 담긴 노래를 추억에 담긴 또 노래.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골라 주셨습니다. 아, 멤버들이 네, 다들 엄청 또 신중하게 고르시더라고요. 네네네. 귀여우시게. 네, 과연 누구의 픽이 아미 여러분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죠? 갑자기 대결 구도인가요? 히히히. 그럼 제이홉 씨부터 가볼까요?
아 그럴까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DJ 오늘의 DJ 누굽니까? DJ 바로 진 아닙니까? 진 미스터 진 뿌뿌뿌뿌 DJ 자 음악 한번 틀어주시죠 누구의 DJ? 좀 그렇지 않나요?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아~ oh, let's get it! Let's get it! 첫 번째 곡은 바로 제이홉 씨가 골라주셨어요. 제이홉 씨의 제이홉 씨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네, 맞습니다. 좋아 그러냐, 이게? 네. 어우, 예. 어우, 되게 잘 표현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버터플라이를 픽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버터플라이. 네네네. 아, 이, 사실 이 곡은 약간, 이러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네. 네, 맞아요. 옛날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곡이 버터플라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화양연화 때. 약간,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감성이 네. 있어요. 네. 버터플라이는 그 공연장에서 같이 불러야지 좀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거 맞지, 맞지. 같이 불러야지, 이거는. 어, 저는 그 뭐냐. 프롤로그 네, 버전도 좋고. 그리고 새롭게 나온 우리 랩이 들어간 그런 버전도 좋고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다 같이 부르는 게 어서 빨리 좋아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이제 네네, 저희가 이제 좋고. 여러분을 직접 만나 음흠. 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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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왜? 네.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곡도 들어야 되는데. 네. 계속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곡 혹시 한번 진행해 주세요. 아, DJ 좀 잘해 주세요. 좀 약간 포스하게 주는 거 없어요? DJ 약간 가면 이러는데. 페이드아웃 해주면 안 돼요? 어, 약간 볼륨이 계속 끊겨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다음 누구 곡이죠? 네, 다음은 정국 씨의 곡입니다. 그렇죠. 네, 정국 씨는 지금 딱 어울리는 곡을 선택해 줬어요. 그렇죠. 어떤 곡일 것 같아요, 정국 씨? 한 프리스타일 한번 해주세요. 중간에 나와서. 예? 자, 어? 바로 두 번째 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Let's go. 어, 이거 어, 뭐예요? 어, 시차를 골라버리네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쨌든.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 네, 일단 들으시죠.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빨리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까? 왜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약간 지금의 제 심정과 좀 과거의 저의 심정을 좀 그 사이에 좀 방황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다 잘 담아낸 곡인 것 같아서 뭔가 네, 뭐 비긴도 있고 유포리아도 있지만 약간 나를 가장 잘 표현한 곡 같다. 아. 그래서 이제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나를 봐줘라. 나를 좀 봐달라. 아 오케이 아주 훌륭한 시작입니다. 네. 진짜 좋죠. 진짜 좋은 곡이에요. 네. 시작했습니다. 더 들으시겠습니까? 아니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아, 오케이 바로 지금, 종료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자, 지금 네. 10 거의 7분 몇 분 안 남았어. 음원이 공개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한 진행. 빠른 진행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내가 RM 곡입니다. 자 다음 곡은 바로 RM 곡인데요. 이 노래는 어. 이 노래는 그런 날 있잖아. 아 좋죠 이거. 가사를 너무 잘 써줬어 진짜로. 돌고에 또 정국이라는 친구 목소리가 굉장히 네. 그런 날 있잖아 이유 없이 슬픈 날. 아 이 노래는 아 그런 날 있죠. 네. 네. 뭐랄까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들은 방탄 곡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이 노래 평소에 많이 들어요. 네. 이 노래를 이제 요즘 가장 많이 들어서 이제 뭐 그렇죠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래서 되게 이 하루가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친 힘든 날이 있었어요? 힘든 날 바로 형이 제 곁에 없었을 때 힘들었어요. 와우 오케이. 정말 힘들었겠네요. 갑자기 짜날라니까 힘드네요. 자 다음은 지민 씨는 어떤 노래 골랐어요? 네, 지민 씨 노래를 바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틀어주시죠. 네, 틀면은 바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는 뭐 팬 여러분들 힐링이 되는 많이 곡이죠.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Answer 딱 엔서죠 그냥. 네. 여러분들이랑 함께 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곡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고 끊기네. 정말 훌륭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옆에서 남주 씨의 화음도 기가 막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슈가 씨, 네, 네. 지민 씨 그 무서운 그림 좀 빨리 치워주시고요. 네. 아 무슨 공포 영화 같잖아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알게 알죠. 텐션 플리즈. 자 15분 남았는데 지금. 자 슈가. 네. 자 슈가의 노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피자를 좋아하는 슈가의 노래. 아 이 노래 명곡이죠. 아 그래서 피가 끓는다.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되셨죠 슈가 씨? 아 저희가 한 번도 저희 이 팬분들
저희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 이 두 눈으로 보신 분이 없죠, 아직? 아직까지 없어요. 네. 이게 맞아요. 약간 유니콘 같은 거죠. 전설의 동물이네요. 아, 그걸로만 아, 내려오는 것 같은데 본 적은 없네. 아, 이 얘기를 하면 충격적이에요. 아직도 한 분도 못 보셨다는 거. 제가 하루빨리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네. 몰랐습니다. 진짜 멋있는데. 맞아. 나 이거 솔직히 할 때 너무 쾌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유니콘 같은 곡. 아. 유니콘. 유니콘 아니죠? 유니콘. 유니콘. 아, 발음 좀 그랬나요? 유니콘. 유니콘. 오케이. 자, 옥수수콘 같은 유니콘. 자, 다음 네. B씨의 노래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노래 명곡이죠. 저 이 노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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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자. 어떤 곡이지? Let's go. Let's get it. Let's go. 이제 이 곡은 뭔가 곡을 들을 때 되게 울컥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진짜 인트로가 기가 막혀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들을 때 뭔가 약간 진짜 맞습니다. 내면의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아, 내 눈. 아. 내면의 눈물. 내면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렇죠. 내면으로만 글썽였다. 마음에서 울었다. 도입부의 RM형 가사가 너무 좋다. 맞습니다. 맞아요. 마음의 울음. 내면의 울음. 아, 아주 멋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진실 진의 바로 곡 바로 나갑니다. 진의 나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들은 것 같지, 우린? 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는 오래 됐지. 거의 저희한테는 발매한지 한 두 달은 된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들었으니까. 저희는 이거 안무 연습할 때 진짜 지겹도록 들어가지고. 아, 진짜 많이 들었죠. 이미 발매한 것 같아, 나는. 나도 솔직히. 자, 왔습니다. 이렇게 멤버들의 베스트 픽 곡들과 관련된 추억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네요. 따뜻하네요. 네네네. 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사실 B씨가 뭔가 이게 또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흐름을 좀 타세요.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 혼내지 마세요. 저 그림 다시... 그만 그리시고요. 자, 앞만 네. 보고 달리는 것보다 이렇게 예전 곡들을 들으면 뒤로 돌아보는 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네. 뒤를 돌아보는 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저희의 신곡도 다이너마이트의 다이너마이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공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1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3분, 12분 되어가네요. 13분 동안 네. 수다를 한번 떨어보는 게 어떨까요? 오케이! 아, 지금 40, 48분이에요. 자, 컴백 소감 한 마디씩 해주시죠. 그렇죠. 자, 그렇죠. 컴백 소감 한 번, 한 마디씩. 이번에는 누구부터 해볼까요? 질러부터 한번 해보죠. 네, 이번에는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명장이라 공개하면 안 돼. 그래, 이건 공개하면 안 돼. 자, 이번에 다이너마이트로 컴백하게 되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 저희가 첫 준비하면서부터 네, 집중 좀 해주세요. 왜 다들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카메라 보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날 보고 있었구나. 깃발기잖아요. 집중해줘. 안 쳐다보길 바라. 화면을 통해 날 봐주길 네. 바래. 다 저기 봐줘. 자, 그러면은 이 다이너마이트 그 뭐냐. 그 이 또 아미 여러분들께 이 희망과 또 이 밝음을 선사해주기 위해 나온 그런 희망적인 곡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곡 호응 좀 해주세요. 예! 우후! 그 곡을 들고 나온 만큼 아미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 곡을 들으시면서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혼자서 춤 추실 때, 막 내적 댄스 추실 때, 운동하실 때, 뭐 식사하실 때 언제든지 들어주셔도 좋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다이너마이트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즐거운 곡이야. 다음은 뭐 제가 해볼까요? 아, 진짜 나오긴 하네요. 네, 이 곡을 딱 들었을 때 와 진짜 신나고 진짜. 즐거운 노래구나 해가지고 참 이 곡을 아미 여러분들께 빨리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춤을 연습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번 뭐 뮤비를 찍을 때도 그렇고 많이 느꼈었던 것 같은데 이 곡이 또 이제 몇 분 후면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지금 설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빨리 이 10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곡을 들으면서 재밌게 뭔가 에너지틱하게 에너지가 힘나게 뭔가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예.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예쁘게 또 즐겁고 밝게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 Yeah. 자, 다음. 댄싱.
아, 네. 일단은 저 이것만 씻고 네. 맛있게 드시고 뭐 한 10분의 네. 여유가 있습니다. 네. 바나나를 먹고 있는 대혁씨. 네, 아주. 그렇습니다. 그 일단 저희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제 음원을 나오게 된 이유도 이제 아미를 조금 더 빨리 보고 싶고 아미에게 조금 더 힘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기 때는 아미분들을 빨리 보고 싶은데 빨리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던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온 무대도 못 보여드렸었고 그래서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아미분들을 보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막 재롱잔치 하고 싶어요. 막 근데 재롱잔치 일단은 시기가 무탈하게 이제 좋게 이렇게 지나가고 아미분들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슈가. 네. 상황인지라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저희들도 굉장히 좀 한동안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이게 시기가 시기인지라.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저희만 힘들 것도 아니고 이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아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만든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릿! 기릿! 네네네 제가 왜 제가 일단 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일단 다이너마이트 곧 나오니까 기대해주시고 요즘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이것저것 하고 지내고 있는데 톤 좀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니 뭐 어디 가냐? 활동 기자예요. 아 다시 올렸어요. 네, 아 그냥 좀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왔지만 이제 이런 상황 안에서 좀 이것저것 많이 찾고 또 개인적인 시간도 가지고 또 시도도 해보고 또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막연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본인의 어떤 내면에 하고 싶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뭐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좀 각자 생각을 가지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하면서 앨범도 준비하고 이제 다이너마이트 준비하고 뭐 그림도 그렸다가 슈가 형 따라서 기타도 쳤다가 되게 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위기가 또 어떻게 기회로 바뀌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고 네 뭐 또 뭐 할 얘기가 있을까요? 자! 어, 야, 뭐야, 뭐야. 자,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54분이에요. 자, 5분 남았어요. 저게 팩인가? 자, 네. 여러분, 지금 다이너마이트예요, 지금. 그래? 이거 다이너마이트가 네. 아니라 그 콩알탄입니다. 네. 자, 여러분. 야, 좀, 갑시다. 네. 아니, 자, 진짜. 아니, 저희가 지금 애들이 제 생각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니야. 다운되지 않았어. 다운되지 않았지? 네, 오케이. 진지한 얘기를 해서 그런 거야. 좋아. 오케이. 아니, 좋았어. 아무튼. 사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사실 뭐 지금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뭔가 시도를 해보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위축돼 있을 수는 없잖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렇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곡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이 생겨서 얼마 전에 이제 막 저희 퍼포먼스 이런 것도 너무 재밌게 했잖아요. 네. 그런 만큼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오직 신나고 밝고 그냥 웃고 막 상큼하고 이런 에너지로만 마치 정말 사이다처럼 너무 이렇게 즐거운 에너지만 꽉꽉 채웠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주시고 방에서 같이 춤도 노래도 막 따라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터쳐봅시다. 막 뿜! 뿜!
좋네요. 붐! 자, 우리 마지막 지민 씨. 붐! 이야기 해주세요. 붐! 남았어. 딱 지민이 이야기 하면 딱 시간 맞겠다. JM, 네. Let's go! 네. 남았어요. 멤버들. 너무 5분. 멤버들 얘기처럼, 참,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었는데, 사실 뭐, 일어난 일이니, 뭐, 어쩔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조심할 수 있는 것도 조심하고, 사실 이제 다이너마이트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저희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네, 멤버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저희끼리 또 얘기하고 식사하고 또 이런 자리도 더 많아지고 저희끼리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로 여러분들과 저희와 좀 더 이런 즐길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2분밖에! 아니네, 5분이네. 4분이네. 4분 남았습니다.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멘트 쳐야 되냐, 마지막 멘트? 그렇다면! 4분, 뭐에. 가야 돼요? 아, 어떻게 해? 아, 떨려서. 가, 바로 가. 가요? 아미 여러분들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4분! 제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을 때가 더 약간 떨리지. 아니, 근데 진짜 모르겠어. 이거 우리 노래. 들은 지는 오래됐는데 솔직히 전 사람들이 모르겠어. 좋아할지. 좋아하겠죠? 아우, 이거는 뭐 사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아이고 방탄소년단 아니 주혜씨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방탄소년단이요. 아라 몬스터. 자, 오케이. 네. 자 우리 뭐 남준씨가 한번 뭐. 오케이, 한번 체크를 해봐요. 네. 아, 이제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정말 공개대로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 진짜. 아, 진짜 좋아.